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사이맥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이송장비 모듈 업체인데요. 주로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를 이제 제조한 이후에 각 공정으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이런 장비들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매출이 반도체 장비에서 이제 92% 정도, 그리고 또 환경 설비 한 8% 정도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송 장비 매출이 이제 대부분이고, 좀 주요 장비 같은 게 뭐 웨이퍼를 담는 뭐 문의 개폐 장비라든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웨이퍼를 뭐 반송하는 장비라든가, 뭐 LPM, EFEM, 뭐 TM 같은 이런 장비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제 뭐 세메스라든가, 원익 IPS, 테스와 같은 이런 회사들의 이 반도체 이 공장, 공정 장비 제조 업체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 고객사인 이제 IDM, 종합반도체 회사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주목할 강점 중에 이제 하나는 이 반도체 이송 장비에 필요한 이 모듈이죠. 뭐 얼라이너라든가 이 로봇이라든가 이 챔버를 이제 자체 설계를 할 수 있고 이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이 점이 좀 이 회사의 강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봇, 이런 LPM, 클러스터 시스템의 이런 전 과정에서 걸쳐서 이 설계가 가능해서 좀 경쟁사 대비 이제 신규 고객사라든가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원가 가격 경쟁력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이 시장에서 좀 한 번씩 이렇게 튀고 주가가 움직였던 이런 테마가 엮일 때가 이제 보통 로봇과 관련돼서 좀 엮여줄 때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삼성전자와 이런 좀 협력사, 이런 삼성전자와 엮이면서 좀 모멘텀이 있었다. 그리고 뭐 2016년도에 인공지능 이 초기 단계이죠. 이 지능형 의료용 로봇을 좀 위탁 생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지능형 로봇 제작 전문 업체였던 이 로봇케어로부터 좀 하드웨어를 위탁 생산받아서 이 로봇을 생산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이런 부분이 부각받아서 이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올해 1월에 이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이 본업이죠. 반도체 장비, 이쪽에 어떤 캐파 확대도 있지만 이 회사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 ATM 로봇 양산을 좀 위해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초를 위해서 선제적인 좀 증설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상반기 때 잠시 주가가 반응을 했었고, 뭐 재무 건전성 역시 뭐 양호한 편이고, 하지만 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2022년도에는 이 회사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이 실적이나 이 수주보다는 얼마만큼 이 로봇과 이 인공지능 관련 섹터의 시장에서 관심이 불어올 때 연결이 되느냐가 이 주가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밀려 있다가 상반기에는 좀 이렇게 고점으로 가다가 이제 많이 밀려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이 밀려있던 주가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좀 빠졌던 이런 캔들을 만들어내줬고, 현재 가격대 구간이 이 14,500원, 15,000원 이하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고, 손절가는 기존 저점 부근 1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아무래도 한 18,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강한 좀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좀 예상하고, 그 밑 구간까지,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사이맥스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